이 새벽 시간 아주 클린하구만. 내가 원하는 상대들만 만나고 있어. 태태전보다 낫지 않냐고요? 그건 그래. 그건 그래. 레더 점수 최고 저점 몇 점이냐고요? 몰라요. 맞춰보세요. 그니까 아까 진짜 많이 졌는데, 아 진짜 아까 멘탈 나가서 그래. 시청자들이 악플 계속 달지, 뭐라고 계속 하지. 게임은 토스전 토스대 토스전만 걸리지. 그런데 계속 뭐냐 씨, 계속 투게이트 쓰고 열받고 막 멘탈 나가가지고 그럼 멘탈 치유돼서 괜찮아졌지. 나는 근데 점수 올리기가 진짜 힘들다. 그치? 한 판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치? 점수 올리기가 미친 듯이 힘든 것 같아. 파일럿 서치를 하자. 이거 할 거면은 파일럿 서치를 해서 상대방의 그냥 빌드를 빨리 보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만약 투게이트면 맞춰가고, 만약 투게이트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쌍셔틀로 들어가고.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원로버 스피드업 찍으면 되니까. 진짜 수율이 그냥 대박인 것 같아. 그냥 아이씨 뭐야 이거. 이거네 스피드네. 어디다 지었냐? 그럼 12시 게이트겠네요. 잘 막아보자. 진짜 다른 것보다 막는 게 중요하니까. 첫 투질럿만 잘 막으면 되긴 하거든. 그리고 본래 게임까지 해서 가게트로 해야죠. 아 죽었다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영원한 나를 인도하리라. 가시의 뜻을 받기로 전투는 날 부른다. 이 싸움 미네리 부족 하오가라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하오가라. 미네리 부족 가시의 뜻을 받기로 지하우스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대목시를 부족하니라. 어? 컨트롤 실수했다. 엄청난 실수했네. 대박이다. 망했다. 아아 왜 그래. 제가 투게이트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. 발견하려나? 네. 세력. 눈치를 챘을까? 체스까요? 뭐 체스까요? 여기서 한 4개 정도만 뽑으면은 본진 칠 수 있거든. 문제는 여기 사내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데. 보통 멀티를 하거나 그죠.
그런 걸 분명 의심하려나. 아, 저 살릴 거 그랬나? 요거를 눈치를 만약 못 챘으면은 캐논 한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병력을 쓱싹쓱싹 하면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노리면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. 한 질러 3개 정도 가서 랠리 바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진에도 질러 뽑고요. 이제 상대방 질러 뺄 거 아니야, 그지? 이거를 질러 놔두면서 이거를 막겠다라는 생각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. 뺄 거란 말이야.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. 저는 제 말을 갑니다. 이거 치워야 되겠네. 야! 캐논 지어놨네? 이미 지어놨어? 가지마. 근데 이거 깨 그냥 넥서스, 넥서스, 넥서스! 돈 날려! 얘 돈 없어! 돈 없어! 넥서스! 넥서스 조져요! 넥서스! 돈 없어요! 상대방 돈 없어요! 여기 돈 없어! 리얼 돈 없어! 이 사람 돈 없다, 씨. 돈 없어. 돈 없어요. 아, 제제! 대핵! 19점. 좋았고. 한 1승 남았네?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. 느긋하게 갑시다.